타요, 다나, 둘이 빨리 긴급출동센터로 와줘. 무슨 일 있지? 타요, 빨리 가보자. 응. 루케, 무슨 일이에요? 위급 상황이야. 악어가 사라졌어. 악어요? 테마파크로 가던 트럭이 사고가 났는데 수조 안에 있던 꼬마 악어가 사라졌어. 그럼 빨리 찾아야죠. 문제는 대공원에 있던 큰 악어도 사라졌다는 거야. 원래 대공원에서 아빠 악어와 아들 악어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빠 악어는 놔두고 아들 악어만 트럭에 실어 테마파크로 옮기려던 중이었다나 봐.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라진 아들 악어일지도 몰라. 얼른 가보자. 그럼 아빠 악어는 어떡해? 나랑 앨리스가 갈 테니까 너인 프랭크랑 출동해. 네! 타요와 동물구조대 출동! 동물구조대 변신! 안전헬멧 장착! 안전부츠 장착! 동물구조대 변신 완료! 찾았다! 화가 잔뜩 났는데? 저기 좀 봐요! 떨어질 때 다리를 다쳤나 봐요. 얼른 내려가서 구할게요. 그건 너무 위험해. 잘못하면 너희까지 다친다고. 밧줄을 쓰면 어때요? 악어가 밧줄을 물면 잡아당기는 거죠. 끊어졌네. 악어야, 우린 널 도와주러 왔어. 그러니까 진정해. 거짓말! 인간들은 나와 아빠를 깨워놓으려고 했어. 인간 말을 어떻게 믿어? 어쩌지? 에어다! 여기에요, 여기! 제가 불렀어요. 에어는 악어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화난 악어를 저 들 것에 어떻게 싣지? 얘들아! 앨리스! 어떻게 됐어요? 아빠 악어를 찾아서 지금 병원으로 싣고 가는 중이야.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 다행이다. 앨리스! 병원 가기 전에 잠깐 여기로 와주실래요? 앨리스! 아빠 악어는 왜? 아들 악어를 안심시켜주려고. 아하. 조금만 더 뒤로. 악어야, 아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 아들, 아빠야. 다친 거야? 아빠랑 얼른 병원 가서 치료받자. 아빠! 둘이야, 이제 내려가자. 알았어. 잠깐, 그냥 내려갔다간 흥분한 악어에게 물릴 수도 있어. 내려가면 제일 먼저 담요로 눈을 가리고 올가미로 입을 묶어야 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당연하죠! 악어야, 널 들 것으로 옮길 거야. 그 전에 네 눈을 가리고 입을 묶어도 될까? 올라가면 꼭 풀어줄게. 알았어. 아빠랑 같이 있게 해줄 거지? 그럼. 자, 조금만 참아. 다친데 괜찮니? 무사히 구조해서 다행이야.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꼭 나와.
아, 우리가 구조한 악어 아니야? 둘이 함께 테마파크로 왔나 봐. 잘됐다. 어서 보러 가자. 좋아. 하유와 동물 구조대 다음 편을 기대해줘. 하유와 동물 구조대 4편 다람쥐 가족 구출 작전.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어? 맛있는 도넛도 있어. 좋아, 신난다. 도와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불? 초록공원이야. 어떡해, 초록공원에 불 났나 봐. 얼른 긴급출동센터로 가보자. 공원에 불이 났다고? 네, 빨리 출동해야 돼요. 큰일이네, 프랭크랑 에어도 없는데. 왜요? 마트에 불이 나서 좀 전에 출동했거든. 그럼 저희끼리 갈게요. 뭐? 어서 동물을 구해야죠. 지금 안 가면 위험하다고요. 좋아, 대신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네. 타요와 동물 구조대 출동! 동물 구조대 변신. 안전 헬멧 장착. 안전 부츠 장착. 동물 구조대 변신 완료. 나무가 불타고 있어. 동물은 어딨지? 여기에요. 도와주세요. 저기 있다. 얼른 불부터 꺼야 돼. 어떡해. 여기 봐, 소화전이 있어. 좋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물살이 너무 센데? 이대로 나무에 뿌렸다간 잘못하면 다람쥐들이 날아가겠어. 그럼 어떡해요? 불이 금방 꼭대기까지 번질 텐데. 물을 하늘로 뿌리면 어떨까? 그럼 저 분수처럼 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질 거야.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얼른 해보자. 됐다! 저러다 떨어지겠어! 이럴 때 프랭크의 사다리만 있었어도. 프랭크의 사다리? 그거야! 나왔어! 갑자기 사다리는 왜? 급하게 쓸 때가 있어요. 고마워요, 배트.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더. 뜨거워. 불 때문에 더 이상은 못 가겠어. 다람쥐야, 사다리로 뛰어. 얼른. 자, 아빠 꼭 잡아. 알았지? 네. 좋았어! 다행이다! 다람쥐들이 연기를 많이 마셨을 테니까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어. 네! 얘들아! 어? 프랭크! 됐다. 대단한데? 소화전을 쓸 생각을 하다니. 이제 구조대 다 됐는걸? 당연하죠. 우린 타요와
동물 구조대잖아요. 얘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어? 너희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 정말 고마워. 얼른 건강해져서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기다릴게. 하유와 동물 구조대 다음 편을 기대해줘. 하유와 동물 구조대 3편. 얼룩말이 탈출했다. 루키! 너희 왔구나.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는데. 왜요? 동물원에서 얼룩말이 탈출했대. 지금 다리 쪽으로 달아났다니까. 너희가 빨리 출동해서. 다리요? 동물원 옆에 있는 다리예요? 어, 그걸 어떻게... 방금 거기서 구조 신호가 잡혔거든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출동할게요! 좋아! 준비해볼까? 타요와 동물 구조대 출동! 동물 구조대 변신! 안전 헬멧 장착! 안전 부츠 장착! 동물 구조대 변신 완료! 얼른 타! 응! 저것 좀 봐! 광고판이 부서져 있어! 뭔가 커다란 게 부딪힌 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 다리 아래! 얼룩말이다!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진짜 초원인 줄 알고 뛰어넘다가 그만... 뭐? 됐어! 나도! 프랭크! 당겨요! 알았어! 됐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 얼른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자. 네! 자자, 천천히. 안 돼! 멈춰! 앨리스, 빨리 쫓아가자. 다나, 루키한테 도움을 청하자. 얼룩말이 또 도망쳤다고? 네, 프랭크랑 앨리스가 쫓고 있어요. 알았어, 패트랑 에어를 보낼게. 에어, 얼룩말 찾았어? 찾았어! 3번 산책로로 가고 있어! 이런 큰일인데? 거긴 큰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야. 큰 도로로 나가기 전에 막아야 해. 패트, 산책로 출구를 막아줘. 우리도 곧 갈게. 알았어. 모두 비키세요. 위험해요. 이런, 이제 어쩌지? 얼룩말아, 우린 널 도와주려는 거야. 제발 진정해. 거짓말! 너희도 날 잡아 가둘 거잖아. 난 그저 자유롭게 달리고 싶을 뿐이야. 날 좀 내버려둬. 하지만 다쳤잖아. 게다가 자동차랑 부딪히기라도 하면 더 크게 다친다고.
이 정도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좁은 곳에 갇혀 사는데 비하면 아무것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놀라기도 했고 갑자기 무리해서 달리는 바람에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영양제 났으니까 한숨 자고 나면 기운을 차릴 거야. 다행이다. 얼마나 달리고 싶었으면 동물원에 탈출했을까? 얼룩말을 도와주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어때? 얘들아! 이것 좀 봐! 며칠 전 동물원을 탈출했던 얼룩말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셨다고요? 네,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 속 얼룩말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아프리카로 꼭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멋진 그림을 보내준 타이오, 둘이, 다나 덕분이지요. 정말 고마워, 얘들아. 예! 타이오와 동물 구조대! 다음 편을 기대해줘! 타이오와 동물 구조대! 2편! 아기 고양이를 구해줘! 이게 진짜였다니? 거봐요! 우리가 맞죠? 그 무전기만 있으면 위험에 빠진 동물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한텐 구조 신호가 안 들렸는걸? 그러게 말이야. 지지직 소리만 들렸다고. 그럼 타요와 둘이 다나가 명예 구조대원이 되는 건 어떨까? 명예 구조대원? 좋은 생각인데. 이름하여 타요와 동물구조대. 너희들이 구조 신호를 받고 우리와 함께 출동해서 동물들을 구하는 거야. 어때? 좋아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할 거 없어. 맞아,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 좋아! 타요, 둘이, 다나, 너희 셋을 명예구조대원으로 임명할게. 긴급출동센터에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정말요? 야호! 구조 신호야. 여기 우리 집인데? 빨리 가보자. 잠깐! 그냥 출동하면 안 되지. 타요와 동물 구조대 출동! 동물 구조대 변신. 안전 헬멧 장착. 안전 부츠 장착. 동물 구조대 변신 완료. 얼른 타. 루나. 네 고양이야? 며칠 전에 태어난 아기 고양이야. 아침에 창문을 열어뒀는데 거기로 나왔나 봐. 뭐? 빨리 가보자. 내가 창문으로 넘어가 볼게. 안 돼, 너무 위험해. 괜찮아, 구조대원이 이 정도쯤이야. 생각보다 높네. 프랭크, 사다리가 2층까지 닿을까요? 그럼. 준비됐니? 네.
떨어지면 어쩌지? 프랭크, 구조 매트 있지? 있긴 한데 펼치려면 한참 걸려. 저거면 되겠다. 루나야, 이리 와. 착하지. 제발. 괜찮아. 자, 어서. 멋지다, 타요! 잘했어! 고마워, 타요! 뭘! 타요가 깐 이불 덕분에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검사는 해야 하니까 병원에 데려가 보자. 정말 다행이야. 이제 엄마 몰래 밖에 나가면 안 돼. 어? 살려주세요! 구조 신호다! 타요와 동물 구조대! 다음 편을 기대해줘! 타요와 동물 구조대! 1편! 강아지가 맨홀에 빠졌어요. 여기가 우리 동네야. 우와! 저거 장난감 백화점이야? 다음에 꼭 가봐야지. 둘이야, 처음 보는 친구인데 누구야? 아, 우리 유치원의 새로운 친구야. 안녕, 난 다나야. 너 타요 맞지? 만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다나. 다나한테 우리 동네 구경시켜주려고. 무슨 소리지? 이쪽에서 나는데? 찾았다! 이게 뭐지? 신기하게 생겼다. 이 버튼은 뭘까? 뭐였지? 다들 괜찮아? 살려주세요. 이 무전기에서 살려달란 소리를 들었단 말이지? 네, 분명히 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아요, 지금도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장난감 무전기 같은데? 그런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 어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답답해. 왜 우리 말을 안 믿지? 진짜 안 들리는 건가? 하지만 분명히 들렸는데? 어? 이게 뭐지? 지도 같은데? 어? 여긴 둘이가 엄마랑 자주 가는 행복마트잖아. 정말? 근데 왜 빨간 점이? 알려주세요. 여기야. 여기서 신호를 보낸 거야. 어서 가보자. 뭐야? 아무도 없잖아. 여기가 맞는데. 여기? 강아지다! 설마 강아지가 우릴 부른 거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강아지부터 구하자. 맞아. 일단 맨홀 뚜껑을 열자. 조금만 더 힘내. 제발 좀 열려라. 타요, 둘이 여기서 뭐하니? 프랭크! 열렸다! 내가 밝게 해줄게!
발이 안 닿아. 밧줄 같은 거 있어요? 그럼 여기. 뭐 하려고? 뭐 하긴, 강아지 데려와야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 소방관인 아빠한테 배워서 이 정도는 쉽다고. 아, 그래도 어른들을 기다리는 게. 걱정 말고 밧줄 꽉 잡으세요. 자, 이리 와. 어서 나가자.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잘했어. 됐다! 나 괜찮아. 상처 좀 봐. 병원에 데려가자. 나한테 맡겨. 앨리스. 어떻게 알았어? 제가 연락했죠. 안녕. 잘가. 아프지 마. 구해줘서 고마워. 어? 너희 아까 좀 멋지더라. 꼭 구조대 같지 않았어요? 맞아. 혹시 진짜 구조대가 돼보는 건 어때? 진짜 구조대요? 하유와 동물 구조대. 다음 편을 기대해줘. 명콤비 루키와 페트. 타요가 즐겁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정류장이지. 어? 무슨 일이지? 낙서 때문에 노선표가 하나도 안 보여. 아우, 이래서 무슨 버스를 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누가 저렇게 낙서를 한 거지? 어서 오세요. 페트, 루키. 안녕.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누군가 매일 버스 정류장에 낙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사 중이야.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하요, 너도 혹시 누가 낙서하고 있는 걸 보면 꼭 신고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네. 자, 그럼 조사를 시작해볼까? 어디? 루키, 뭐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한 건 없는데. 잠깐만. 그래! 이것 봐, 페트! 여기다 이렇게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 사건 장소를 예측해주거든. 다음은 8번 정류장일 것 같다는데? 컴퓨터는 골치만 아프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꼼꼼한 순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어서 가자. 아휴, 알았어, 알았어. 루키와 페트는 낙서범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별 소득도 없네. 컴퓨터 예측대로 8번 정류장에서 잠복하는 게 나을 뻔했어. 원래 수사는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또 그 소리지. 8번 정류장에 낙서범이 나타났다. 즉시 출동하라. 거봐, 페트, 내 말이 맞았잖아. 뭐? 빨리 가자. 어디 보자. 페트, 여기서 왼쪽으로 가자. 여기 왼쪽이 더 빠르다고 나와. 이 동네의 길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이대로 가면 돼. 그래도... 틀림없다니까. 알았어. 이런, 공사 중이잖아. 거봐,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니까. 어서 돌아가자.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낙서범은요?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예요? 조금 전에 달아나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밤
차고지의 꼬마 버스들이 모두 모였어요. 다들 정류장에 낙서 봤어? 아유, 말도 마. 그 낙서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다니까. 맞아. 노선표를 못 보니까 잘못하는 손님들도 많았어. 그런데 그 낙서 정말 잘 그리지 않았니? 네.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진짜 예쁜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정류장에다 낙서하는 건 나쁜 짓이라고. 나도 알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루키랑 패트가 낙서하는 사람들 보면 꼭 신고해달라고 했어. 물론이지.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아이고. 피곤해. 패트, 순찰만 해선 못 찾을 것 같아. 우리 컴퓨터가 알려준 곳에서 기다려보자. 흠, 나보다 컴퓨터를 더 믿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순찰해야 해. 어이구. 아, 아직 패트와 루키가 낙서범을 못 찾았나 봐요. 루키! 패트! 가요. 안녕하세요. 여태 차고지에 안 돌아가고 뭐하니?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나저나 낙서범은 찾았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패트가 내 말대로만 해줬어도 벌써 잡았을 텐데. 뭐라고? 아무리 컴퓨터가 예상한 곳이라고 해도 기다리기만 하는 건 시간 낭비야.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도 시간 낭비지. 힘들기만 하고. 패트, 루키. 순찰 갈 거면 혼자가. 난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타요, 날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네? 제가요? 마음대로 해. 난 순찰하러 가야겠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꼬마 버스 타요! 고마워, 타요. 그럼 전 가볼게요. 네. 루키랑 패트 괜찮을까? 다들 낙서 사건 때문에 야단이구나. 어? 저건 낙서범이야! 빨리 루키한테 가서 알려야 해. 그런데 그동안 낙서범이 도망가면 어떡하지? 타요! 타요, 왜 그렇게 놀라? 쉬쉬, 어? 조용히 해. 저기 좀 봐. 낙서범이잖아! 라니야, 내가 지금 루키를 불러올 테니까 낙서범이 도망가지 않게 시간 좀 끌어줄래? 내가 어떡해! 부탁해, 라니야.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대신 빨리 와야 해. 좋아, 한번 가보자. 이런. 어머, 여기도 예쁜 그림이 있었네.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 도대체 누가 그렸을까?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는데 분명 멋진 사람이겠지? 그런데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모양이네. 마저 완성되면 더 멋질 텐데. 그럼 내가 그려줄까? 놀라지 마. 난 앤디라고 해. 앤디? 그럼 이 그림 앤디가 그린 거예요? 응. 어머, 저 이 그림 진짜 좋아해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왜 꼭 버스 정류장에다 그리는 거예요? 사실 난 화가야. 그런데 전시회를 열려면 돈이 많이 들다 보니 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그림을 그리기로 한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볼 수 있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런 곳에 그림을 그리는 건 나쁜 일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앤디 그림을 싫어할 수도 있다고요. 역시 그렇겠지? 미안해. 난 그저 내 그림을 알리고 싶었거든. 앞으로 따로 그림 그릴 곳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따로 그림 그릴 곳? 라니!
고마워 타요. 경찰? 기다려요. 사정을 말하면 거기서. 거기서라고. 잡았다. 엄청 빠르네. 이런, 미안해요. 거기서. 패트. 정말 죄송합니다. 낙서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요? 낙서는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저 고마워. 패트가 없었으면 해결 못했을 거야. 패트 말대로 역시 순찰은 중요한 것 같아. 아니야. 결국 낙서범을 발견한 건 바로 너였잖아. 아, 사실 다 꼬마 퍼스들이 신고해준 덕분인걸. 루키! 패트! 저기 온다.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 덕분에 잘 해결됐어. 다행이다. 근데 루키 꼭 루기처럼 돼버렸네요. 정말 루기 색이랑 똑같네. 뭐? 루기라고? 앤디. 패트, 루키. 안녕. 이야, 앤디의 그림 덕분에 벌이가 아주 예뻐졌는데. 고마워요. 저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정말 잘 됐다. 그럼 우린 가볼게. 오늘도 순찰할 곳이 많거든. 네. 아, 루키, 가까운 길이 어딘지 검색 좀 해줄래? 좋았어. 안녕. 함께하는 루키와 패트는 언제나 듬직하네요. 역시 최고의 콤비죠? 용감한 헬리콥터 에어. 화창한 오후. 타요가 다리 위를 달리고 있네요. 아, 날씨 좋다. 어? 패트잖아.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모여있지? 한번 가보자. 아, 큰일인데. 루키, 패트. 타요. 무슨 일 있어요? 저길 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저러다 둘 다 물에 빠지겠어요. 올 때가 됐는데. 왔다. 저 친구가 바로 새로 소방서에 온 헬리콥터 에어야. 어? 구조작전 개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헤어. 뭘? 저기. 어? 방금 진짜 멋있었어요. 뭘? 내일인 걸. 전 타요라고 해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아, 그러자. 아, 그럼 난 일하던 중이라서 다음에 또 보자. 네, 안녕히 가세요. 응? 엄청난 거? 그게 뭔데? 놀라지 마. 나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를 만났어. 헬리콥터? 에어라고 소방서에 새로 온 구조 헬리콥터래. 얼마나 멋있던지. 하늘을 슝 날아서 사람들을 척척 구해내더라니까. 우와. 진짜 멋있었겠다. 난 벌써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 너희도 만나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우와! 나도 빨리 만나고 싶다. 나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다요 친구 라니예요. 그게 뭐야? 뭐해? 나 이상해? 꼬마 버스들이 멋진 에어와 친해지고 싶은가 봐요. 다음 날 아침 라니가 운행을 나왔어요. 어? 저건 헬리콥터 에어? 에어! 에어 맞죠? 에어! 에어! 잠깐만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에어! 뭐야? 나랑은 인사도 하기 싫다는 거야? 너무해! 다니가 러비를 도와 놀이터를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 끝! 수고했어, 러비야. 어? 저건 혹시 에어? 에어? 어? 소방서의 새로운 헬리콥터래. 우와, 멋지다. 한번 불러보자. 에어! 어? 안녕,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니? 어제 타요한테 들었거든요. 아, 타요 친구들이구나. 네, 제 이름은 간이고요. 전 러비예요. 반갑다. 저기 에어, 혹시 안 바쁘시면 저희랑 같이 놀지 않으실래요? 여기서? 어? 아, 저희가 좀 지저분하죠? 청소를 좀 하느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음에 놀자. 안녕. 아, 에어. 그냥 가버렸네. 내가 너무 지저분해서 싫었나 봐. 왔다! 아, 조금 피곤하네. 뭐야? 깜짝 놀랐잖아. 전 타요 친구 록이라고 해요. 에어랑 친해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우와, 진짜 하늘을 나네요. 대단해요. 잠깐만, 너무 다가오지 마. 정말 정말 멋져요. 와,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어? 아, 그게 아니라. 너무해. 잠깐만. 얘들아. 어?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에어가 우리를 전부 무시했다고. 뭐? 내가 계속 불렀는데 눈길 한번 안 주고 가버렸어. 그리고 간이가 놀자고 하니까 싫다면서 날아가버렸대. 정말? 내가 지저분해서 싫었나 봐. 청소하다 더러워진 건데. 나보고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뭐? 설마? 아니야. 분명 우리 무시하고 있다니까. 그럴 리가.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어. 꼬마 버스 타요. 에어, 에어. 어? 저기 있다. 에어, 저 타요예요. 뭐야? 정말 무시하는 건가? 에어, 에어. 타요, 여긴 웬일이니? 제가 계속 부른 거 못 들으셨어요? 아, 그랬니? 미안. 멀리 있으면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 뭐야? 그럼 설마... 오늘 혹시 란이라는 버스가 부르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아마 또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못 들었나 봐. 역시... 그럼 놀이터에서 간이랑 왜 못 놀겠다고 한 거예요? 아, 청소하던 버스? 내가 가까이 가면 바람 때문에 모아놓은 쓰레기가 엉망이 될까봐 그랬어. 나도 같이 놀고 싶었는데 아쉽더라. 그랬구나. 그럼 로기한테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로기? 아, 자꾸 가까이 오길래 프로펠러에 부딪혀서 다칠 것 같았거든. 당황해서 심하게 말해버렸는데 안 그래도 미안하더라고. 뭐야, 결국 전부 오해인 거잖아. 에어, 사실 제 친구들이 에어가 일부러 그런 줄 알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제가 잘 얘기할 테니 같이 가서 오해를 풀어요.
하지만 어서야! 타요, 오해를 푼다고 해도 난 어차피 너희랑 친구가 되긴 힘들 거야. 뭐라고요? 항상 그랬거든. 재밌었던 일은 그것만이 아니야. 난 너희처럼 도로를 달릴 수도 없고 생긴 것도 다르잖아. 그래서 언제나 혼자였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에요. 그럼 저 혼자서라도 얘기해 볼 거예요. 타요. 뭐? 오해? 그러니까 이제 다들 화 풀어. 정말 그런 거면 직접 와서 얘기하지. 왜 네가 말해? 거봐, 우리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아 참, 그게 아니라. 몰라, 나 잘 거야. 얘들아. 다음 날 아침 타요가 운행을 나왔네요. 아휴, 어떻게 하면 다들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 불이 났잖아! 위험합니다! 비켜가세요! 아유! 얘들아! 건물에 불이 엄청 크게 났나 봐! 그러게! 얘들아! 누리야! 큰일 났어! 저 건물에 하나 언니가 있어! 와! 아까 저 건물 앞에 내려줬거든! 정말! 얘들아! 저길 봐! 이런, 너무 높아서 닿질 않잖아. 어떡해. 하나 누나, 하나 누나. 와, 해요. 와, 해요. 하나 누나를 구해줘요. 헬리콥터 해요. 구조작전 개시. 위험해지겠어. 이쯤이야. 예. 아, 여기 속으로 사라졌어. 에요, 제발 힘내요. 아, 성공이야. 맞지? 해냈어. 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얘들아 괜찮아. 에어가 멋지게 구해줬잖니. 그럼 난 이만. 잠깐만요. 저희 하나 언니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요. 당연한 일인데 뭘. 그리고 죄송해요. 사실 저희 모두 에어를 오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오해를 하게 만든 건 내 탓인걸. 지금부터라도 나와 친구가 되어줄래? 물론이죠. 정말 잘됐다. 에어, 그럼 저랑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나도 그리고 에어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거봐요, 친구를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들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멋진 활약을 한 에어에게 많은 친구들이 생겼네요. 앞으로도 다들 친하게 지낼 수 있겠죠? 긴급출동센터가 생겼어요.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뉴스를 보고 있어요. 우와, 시작한다. 도시의 안전을 책임질 긴급출동센터가 내일 개관합니다. 도시를 지키는 패트와 루키는 물론 화재가 나면 용감하게 불과 싸우는 프랭크, 정성스럽게 환자를 옮기는 앨리스, 그리고 멋진 응급헬기 에어가 이제 한 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게 된 만큼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만 믿으세요. 도시를 지키는 자동차들이 모두 모인다니. 게다가 루키랑 에어까지. 모두 모이면 슈퍼 영웅들 같을 거야. 맞아, 파이어볼처럼.
하나 누나, 내일 다 같이 긴급 출동 센터 보러 가면 안 돼요? 좋아, 다 같이 가자. 정말요? 오늘 드디어 긴급 출동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이거 참. 저기 좀 봐. 우와, 고추버스터였다. 진짜 멋있어요. 정말 그러네. 루키, 어? 정말 축하해. 하나 왔구나. 고마워. 루키, 여기 구경시켜주시면 안 돼요? 네? 좋아. 모두 이쪽으로 와. 출발다. 빨리 가요. 이겨낸다. 우와. 정말 멋진걸? 그래?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루키가 작동하는 거야? 그럼. 그런데 이건 뭐야? 어? 어? 안 돼! 뭐야? 이건 출동 신호라서 마음대로 누르면 안 된다고. 출동인가? 미안. 출동 아니야. 버튼을 잘못 눌렀어. 내가 실수로 미안해. 출동인 줄 알고 몰랐네. 이쪽은 우리 차고야. 우리 차고랑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 안에 들어가 봐도 되죠? 그럼. 뭐 그냥 차고네. 응? 출동 준비. 소방기구 장착. 장착! 저런 게 있는 줄은 몰랐잖아요. 저건 자동으로 출동을 준비해주는 로봇이야. 로키, 너 말썽꾼인 거야? 아니야. 출동센터의 첫날이 저물었어요. 모두 수고 많았어. 루키 너도. 이제부터 사건이 일어나면 다 같이 출동하겠네. 그렇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우리가 모였으니 도시는 이제 걱정 없다고. 게다가 첫날인데도 우리 정말 잘 맞지 않아? 당연하지. 그럼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 좋아.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밤이 되자 모든 차들은 편안히 잠이 들었어요. 뭐야? 출동이야! 서두르자! 야! 무슨 일이야? 어? 이건 출동 신호가 아닌데? 그런데 패트는? 그럼 설마... 모두 출동이야! 패트는 잠꼬대로 사이렌을 울리는 버릇이 있거든. 설마 밤새 이러는 건 아니겠지? 이 녀석! 도대체 사이렌은 언제까지 울리는 거야? 목소리도 엄청 크네. 거기 서라! 결국 친구들은 패트의 잠꼬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모두 잘 잤어? 한숨도 못 잤어. 나도... 패트의 잠꼬대 때문에 그렇지.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상쾌해. 안녕. 안녕, 패트. 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기운 내라고. 루키, 우린 빨리 순찰하러 가자. 그래. 뭐야, 우린 한숨도 못 잤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간 사이 프레이드가 소방 연습을 하고 있네요.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하네.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미안해. 연습을 하다가 그만. 프랭크, 연습도 좋지만 다 같이 지내는 곳이니까 좀 조심해줘. 알았어. 나도 연습할 곳이 필요한데. 나왔어. 다 같이 있었네. 내가 깜짝 손님을 데려왔어. 자.
길을 잃은 것 같길래 데려왔어. 주인을 찾을 때까지 함께 지내려고. 뭐라고?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루키는 어렸을 때 큰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 개를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루키가 불편해하잖아. 우리도 페트 때문에 불편하다고. 에? 내가 뭘? 얘들아, 안녕. 에어. 잘 됐다. 간밤에 페트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해줘. 어젯밤? 그래, 빨리 말해줘. 내가? 미안. 난 다시 순찰을 가야 해서. 에어. 뭐야, 출동센터 일에는 관심 없는 거야? 에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자꾸 왜들 그래? 아무튼 출동센터에 동물은 절대 안 돼. 그럼 이 불쌍한 강아지를 버리자는 거야? 아, 그건... 그래도 안 돼? 출동센터 친구들은 서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어요. 정말 너무해. 소방훈련도 편하게 못하고 말이야. 같이 지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우리끼리 지낼 때가 좋았어. 그땐 무서운 강아지도 없었는데.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출동 신호야? 자동차 전시장에 불이 났어. 빨리 출동해줘. 알았어. 자. 도착해야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지금 불이 났어요. 지나가도록 좀 비켜주세요. 어서요. 급합니다. 자, 어서 가자고. 그래. 배트의 커다란 목소리가 이럴 때 쓸만한 걸. 어느 쪽이지? 얘들아! 이쪽이야! 알겠어! 자, 가자! 우리야! 우리야! 이쪽으로 오세요! 조심히 나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더니 역시! 자, 이쪽이에요! 고마워, 루키. 당연한 일인걸. 깜짝아. 갑자기 왜 그래? 뭘 보고 저러는 거죠? 여기! 에어! 건물 옥상에 사람이 남아있어! 나에게 맡겨! 자, 어서 타세요! 정말 고마워! 니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깜짝이야. 에어가 화재를 빨리 발견해서 큰 피해가 없었어. 고마워, 에어. 이래서 내가 순찰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 프랭크, 너도 훌륭했어. 연습을 그렇게 하더니 대단하던걸. 아이, 뭘. 아, 패트. 아깐 고마워. 덕분에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어. 언제든 맡겨만 달라고. 출동센터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어요. 모두 출동이야. 자. 출동 준비! 출동 준비! 구조용품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출동 준비! 출동 준비! 모두 준비됐지? 자,
출동! 이렇게 모두 출동센터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해요.